오늘은 팥칼국수 플러스 새알, 그리고 파김치, 배추김치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곰표 맥주 아직 다못 먹어가지고 이 친구랑 제가 이전에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은 초콜릿이 있어요. 보이죠? 유칼립투스님, 보고 계시죠? 감사합니다. 합니다. 감사해요. 자, 갑니다. 이거 봐요. 잘 따랐죠? 가볼게요. 잘 썩습니다. 밥알도 있어요. 집에 젓가락이 없어갖고 진짜 맛있겠다. 아니, 파김치랑 배추김치 조합이 진짜 맛있다. 김치가 너무 맛있어. 어떡하죠? 한 그릇 다 먹을 수도 있겠는데? 너무 큰데? 잠깐만요. 김치. 맛있다, 맛있어. 김치 맛이 압살했다. 너무 김치가 진짜 너무 맛있다. 팥죽은 누가 만들었을까? 너무 맛있어.
제가 잘못 말했어요. 팥칼국수가 아닌 다발과 새알이 합쳐진 친구입니다. 제가 이 꼬지를 좋아하거든요. 이거를 제가 떡도 좋아해요. 김치만 먹어볼게요. 아니,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지? 너무 맛있어요.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, 김치가? 우와, 파 엄청 커요. 파가 약간 많이 익은 파김치라서 더 맛있어. 이야. 여러분, 여러분, 저 배가 너무 부릅니다. 이제 그만 먹을게요. 진짜 맛있더라고요. 예감? 살찌는 맛. 딱두 개만 더 먹을게요. 페페로 로제 하트. 저는 기본이를 제일 좋아해요. 기본이. 배가 부르니까 딱 하나만 먹겠습니다. 기본이를 하나 먹고 이 갈색이랑 하얀이는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. 맛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. 배가 완전 빵빵해요. 여러분,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, 항상 긍정적인 바이브.
뭔 말인지 알죠? 그럼